지난 1년 재수를 한 경한이는 대입시험을 치르고 나서 진로를 고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시 밀려드는 설거지 거리들, 한숨 돌릴 겨를이 없다. 영업이 끝나는 시간 무렵부터 새벽까지 더 바빠지는 주방이다. 드디어 오늘 산더미 같았던 설거지와의 싸움이 끝났다. 네, 보시면 수세미 보관 안에 수세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수세미 장갑, 수세미 장갑. 자, 보세요. 어때요? 와, 엉클어져 있죠? 물도 그대로 있고. 저게 내일 되면 썩은 냄새가 나고 되게 지저분해요. 그죠? 네. 자, 여기다가 차곡차곡 잘 넣고 경유차에다가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수세미와 장갑을 세척하는 경한이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중이다. 새벽 1시가 넘어 끝난 아르바이트. 파김치가 돼 집을 향한다. 학원 1년 동안 다니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번에 학원 다닐 때는 엄마 손을 빌리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바도 하고 해서 하려고요. 다들 아, 첫째라서 힘들겠지, 아, 어깨가 무겁겠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 들을 땐 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뭐 그런 거 없어요 라는 식으로 그냥 한기로 흘리고 말았는데, 점점 나름대로 나이를 먹고 보니 그런 게 조금씩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 불이 켜져 있다. 아무것도 안 가리고 있냐? 보라가 아직 깨어 있다. 야, 오늘도 힘들었어? 설거지 되게 많았어? 아니, 오늘은 널널했어. 왜? 손님이 별로 없었어? 그런가 봐. 오늘도 개수대 못 벗어났어? 어. 나 거기 박혀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났다. 피곤한 아들이 안쓰럽다.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피곤하니까 빨리 자야 되니까 얼른 자. 어? 시험을 막 치른 경한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엄마 영미 씨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여겼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의외로 이렇게 뭐 자기하고 먹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엄마한테 뭐 막 의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혼자서 다 하고 웬만하면 다 하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노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집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형제지간끼리 놀고 이런 게 많아서 오히려 그런 밖에 나가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두려워하고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얘들아, 갈게. 선생님 거 사와. 알겠어. 밖에 없어 해줘. 알았어. 잘 놀고 있어. 야, 나를 아무도 인사 안 해주냐. 잘 가. 엄마, 잘 가. 사와. 어디 가? 어디 가? 가게. 오전 내내 아이들과 씨름하고 출근하는 길. 가게로 가는 길에 우편물을 챙긴다. 경환이한테 날라온 건데? 순간 영미 씨가 긴장한다. 전국 기록이 13명이거든? 나 거기 도전해봐야지. 내가 배도 왕도 날 것 같아.